질병 수술비는 DB, 종 수술비는 메리츠와 DB, 그리고 다빈도 질환 수술비는 KB와 DB, 특정 질병 수술비는 KB와 DB 메리츠. 각 회사마다 수술비 기준이 다르며 약관 해석도 다릅니다. 또한 설계사들마다 저마다 본인 회사 상품이 좋다고 우겨대는데요. 자, 보호막님, 회사의 장단점과 그리고 수술비 보호 가입할 때 어떤 점을 체크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은 일회성이 끝나는 진단금보다 회당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자잘한 수술부터 중대 수술비까지 큰 금액으로 보장됨으로써 가성비 대비 현재 많은 분들이 중복해서 선택을 하고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비 보험은 각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약관을 토대로 비교하여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설계사분들도 잘 모르는 수술비 보험 또는 종수술비와 다빈도 질환 수술비까지 보장이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꼼꼼히 설명해 드릴게요. 수술비 보험은 각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약관을 토대로 비교하여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설계사분들도 수술비 보험과 다빈도 질환 수술비, 종수술비의 보장이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 정확히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보호망이 수술비 보호 가입할 때 어떤 순서로 가입을 해야 될지 또한 어떤 점을 꼼꼼히 체크해서 가입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먼저 질병수술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질병수술비를 알려면 약관의 내용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약관에 보면 수술비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입 천자 등의 조치, 신경 차단의 미용의 목적을 수술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질병 코드가 아닌 진단서상 혹은 진료 차트상 절단, 절제 문구만 있으면 보상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관상 말씀드리면요. 흡입 천자는 보장에서 제외되고요. 즉 주사요법이나 빨아들이는 차단이나 성형술은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요실금, 직장, 한문질환, 치해, 치아, 사시, 외모개선, 쌍꺼풀 수술 등 미용 목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안 되면 모두 보상이 가능하며 수술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절제, 절단 문구만 있으면 모두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보험사는 그렇다고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없지만 그렇다고 레이저, 냉동, 전기 소작술 등 시술 아니면 수술에 포함이 안 되니 보상이 안 된다고 지급을 거부하고 있죠. 또한 M사에서는 타사에 비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문구가 7월에 개정이 되어서 신경차단술, 복강경 검사, 그리고 체외충격파 세소술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가 없는 회사로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럼 M의 모호한 경우 약간의 해석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번, 회사는 신의 성질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간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게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2번이에요.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됩니다. 2번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3번은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에 없으면 애매모호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거해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질병 수술비는 각 회사마다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회당 지급이 되는 부분과 면책기간을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또한 치액, 요실금, 재앙절개 등 보상이 되는 회사로 선택하셔서 폭넓게 보장을 받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질병 수술비를 선택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상해 수술비인데요. 상해 수술비는 역시 질병 수술비와 동일한 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피부가 찢어져서 요즘에 많이 하는 근봉합술, 변연절제술, 창사봉합술로 인해서 수술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참 말들이 많아요. 원칙적으로는 모두 지급을 해줘야 되지만 현재 근봉합술 그리고 변연절제술만 보장이 되고 창산봉합술 및 간단한 봉합술은 현재 보험사에서 부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호망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모두 보상이 되는 회사로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 그럼 질병수두비와 상해수두비를 모두 넣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종수두비예요. 종수두비는 생명보험의 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으며 이 3년 전에 종수두비도 손해보험에서 탑재가 되어 지금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가장 범위가 넓으면서 3중부터는 매우 높은 한도로서 보장이 가능하시고 종수두비는 생명보험의 약관을 그대로 가지고 온 DB손해보험이나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에서 임신 출산 관련해서 그리고 요실금, 치액이 모두 보장이 가능하며 관여, 비관여 구분 없이 보장이 가능한 곳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수두비는 각 회사마다 거의 비슷하지만 유병자인 경우에는 1년 미만 시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감액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반면에 일반 표준체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모두 감액기한이 있는 곳보다 없는 곳으로 선택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1종부터 5종 약관은 부위별로 보장 한도가 다르며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내시경, 카테터, 용중제거, 폴립수술, 하지정맥류, 관열, 비관열 보장이 되는 부분들은 모두 1종에서 2종 안에서 보장이 됨으로써 1종이나 2종 보장 한도가 높은 곳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병수두비, 상해수두비, 종수두비를 모두 선택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특정 질병수두비예요. 10년 전에는 7대, 14대, 16대, 21대 등 수두비로 가입이 되었으며 나름 알차게 구성이 되어서 보장 내용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입 한도가 100만원, 200만원, 기존에는 한도가 매우 적었으며 지금 현재는 500만원, 1000만원 보장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고요. 거기다가 내용도 64대, 71대, 105대, 112대, 121대 등 각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큰 보장 내용 차이로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죠. 특정 질병 수두비를 선택하실 때는 관열, 비관열 구분 없는 곳으로 선택을 하시고 참 여기서 구분을 잠시 짚고 넘어갈게요. 관열과 비관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비관열은 내시경, 카테터, 신의료기술로 인한 수술이나 시술은 모두 비관열에 속하고요. 비관열에 제외한 모든 수술은 관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비는 각 회사마다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본인 회사가 좋다고 우겨대고 있는데요. 보험대리점이나 혹은 일반 계약자분들은 솔직히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정 질병 수술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복해서 보장이 되는 다빈도 질환 수술비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다빈도 질환 수술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1위부터 20위까지 수술의 보장 한도를 종수두비와 특정 질병 수술비를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다빈도 질환 수술비가 없는 곳도 많이 있으니까 중복해서 보장이 되는 곳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1호종 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 다빈도 질환 수술비까지 모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료 기술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보험사들도 이에 맞춰서 상품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수두비 보험이 좋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제는 접어두시고요. 보험회사도 경쟁력 있게 저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높은 수두비 보장을 내걸고 있다는 거죠. 최초 일회성으로 끝나는 암진단금,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좋지만 매회 높은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반복해서 가성비 좋은 수두비 보험,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좋은 보험이라고 하는 건 꼭 심하게 아파서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잘한 질병으로 많이 타먹고 중대 질병에서 높은 금액으로 반복적으로 매회마다 지급이 되는 게 좋은 보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롯 속에 있는 증권을 다시 꺼내서 나는 어떤 진단금과 어떤 수두비 보험으로 가입이 되었는지 이참에 확인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보험 리모델링, 보상 관련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보험왕이 언제든지 사이다 같은 명쾌한 해석을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 가성비 좋은 수두비 보험, 타먹는 사람만이 안다! 타먹는 사람만이 안다! 타먹는 사람만이 안다!